윤석열, 줄리 의혹 반박한 아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줄리 의혹을 직접 반박한 데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.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전에서 가진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소문에 적극 반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. 윤 전 총장은 아내에게 물어보니 어떤 매체 기자와 통화했다고 했다.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며 자기 아내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. 김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침묵을 지켜왔지만 지난달 30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정체불명 문건에는 김 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접객원 줄리로 일하면서 윤 전 총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있다는 질문에 제가 줄리니 어디 호텔의 호스티스로 몇 년 동안 일했고 에이스였다느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. 이어 그런데 저는 그런 미인파가 아니라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일중독인 사람이라며 석사학위 두 개의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를 나가고 사업을 하느라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. 또 제가 줄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것이다.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가려지게 돼 있다며 이건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했다.